들어서요. 프로 첫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이상대 세 번째 세트. 어려울 수 있는 옆돌리기 깔끔하고 편안해 보이는 그런 끌림을 만들었어요. 네. 아, 지금은 빨간 공 오른쪽으로 이용한 비껴치기 충분히 가능하죠. 9점째 출발하고 있는 이상대 선수입니다. 초구를 놓쳤지만 두 번째 이닝 연속 포인트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이상대. 자, 그러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바깥 돌리기 대전. 자, 키스 잘 피했죠. 자, 이럴 때 무조건 얇아도 된다는 선택에서 무조건 얇았으면 키스가 또 날 수도 있어요. 자, 그걸 충분히 감지했기 때문에 적당히 얇은 두께 컨트롤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자, 바깥 돌리기 대회전 득점 석점 연속해서 만들고 있는 이상대. 그리고 단축 기준으로 늘어서 있는 공인데요. 컨트롤 완벽했어요. 네. 4연속 포인트. 자, 그리고 내공이 바깥쪽으로 또 살짝 잘 나왔습니다. 이런 다섯 개 군더더기 없어요. 네. 자, 이게 한 고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은 노란 공 왼쪽을 이용한 옆돌리기가 1차적으로 보입니다. 옆돌리기 선택을 네. 한다면 두께와 회전에 따라서 내공이 원쿠션 맞고 미끄러질 수 있어요. 최대한 가볍게 불려놔야 돼요. 좋아요. 그 느낌 그대로. 네, 완벽해요. 와. 여섯 개 하이런입니다. 이상대. 일단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했고요. 지금은 옆돌리기도 가능하거든요. 옆돌리기 갑니다. 예. 최대한 힘을 빼야 돼요. 와. 그래야 여기서 세워지죠. 와. 이야. 아, 디테일 장인처럼. 예. 일곱 번째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내공과 일목적구가